이렇게 어른들의 모습으로 어른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이게 제가 정말 받을 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더 들고 여러 가지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장소감을 나름 준비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딱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수상소감은 사실 수상소감문에 다 넣었기 때문에 특별히 덕수스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어저께 어머님과 다시 통화를 했는데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쟁 통해 한국전쟁 말이 좀 조금 뭐 직후가 되겠습니다만 제 모친께서 철도청에 잠깐 근무를 하셨는데 같은 사무실에 계셨던 분이 송건호 선생님이셨다고. 사모님 혹시 아셨는지. 예. 같은 사무실에 잠깐 아마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뭐랄까요 강직하고 총명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60여 년 뒤에 그 중에 한 분의 아들과 아들이 또 다른 분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 예. 그래서 제가 수상소감에는 74년에 그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써놓긴 했습니다만 아, 또 한 지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상이 더욱더 무거워지고요. 상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변호사님께서 대리를 탈때서 만났을 때 저한테 농담을 하셨습니다. 늘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수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방어법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되지 않고 확실한 사람이 되는 거야. 무척 오래된 일인데 그 30년 일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에 사실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습니다. 자주 이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가끔씩이라도 그 힘을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한 분이 바로 또 오늘 수상의 이유를 말씀해 주신 김태진 선생님이시. 다시 한번 감사했죠.
팬클럽 여러분들은 그 손 앞에 있는데 아니 언제예요? 예.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은 제가 받는 건 아니고요. 대표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TBC 후배들 저 뒤에도 왔습니다. 우리 영향력 있는 언론인은 저고 언론은 한겨레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을 받았으니까 전라서를 하자면요 영향력 있는 언론도 JTB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청암 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책임은 저와 또 우리 JTBC 식구들이 함께 나눠서 지겠습니다. 늘 큰 힘이 되어주시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고도 언론상